애가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모든 거처를 주님께서 사정없이 쳐부수시고 딸 유다의 성체들을 당신 경로로 허무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땅에 쓰러뜨려 욕되게 하셨다. 딸 시온의 원로들은 땅바닥에 말없이 앉아 머리 위에 먼지를 끼얹고 자루옷을 둘렀으며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까지 내려뜨렸다. 나의 딸 백성이 파멸하고 도시의 광장에서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자니 내 눈은 눈물로 벌어져 가고 내 속은 들끓었으며 내 애간장은 땅바닥에 쏟아지는구나. 먹을 게 어디 있어요? 하고 그들이 제 어미들에게 말한다. 도성의 광장에서 부상병처럼 죽어가면서 어미 품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딸 예루살렘아 나 내게 무엇을 말하며 너를 무엇에 비기리요 처녀 딸 시온아 너를 무엇에다 견주며 위로하리요 내 파멸이 바다처럼 큰데 누가 너를 낫게 하리요 너의 예언자들이 내게 환실을 전하지만 그것은 거짓과 사기였을 뿐 저들이 내 운명을 돌리려고 너의 죄악을 드러내지는 않으면서 내게 예언한 식탁은 거짓과 오도였을 뿐 주님께 소리질러라 딸 시온의 성벽아 낮에도 밤에도 눈물을 시냇처럼 흘려라 너는 휴식을 하지 말고 내 눈동자도 쉬지 마라 밤에도 야경이 시작될 때마다 일어나 통곡하여라 주님 면전에 내 마음을 물처럼 쏟아놓아라 길목마다 굶주려 죽어가는 내 어린 것들의 목숨을 위하여 그분께 내 손을 들어 올려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련한 이들의 생명을 끝내 잊지 마소서. 하느님 어찌하여 마냥 버려두시나이까 당신 목장의 양떼의 분노를 태우시나이까 기억하소서 애초부터 모으신 백성 당신 소유로 삼아 구원하신 지파 당신 거처로 정하신 시온산을 이 영원한 폐허로 당신 발걸음을 옮기소서 성전의 모든 것을 원수가 파괴하였나이다 당신 성소 한가운데서 적들이 소리소리 지르고 자기네 깃발을 성소의 표지로 세웠나이다. 마치 숲속에서 도끼를 휘두르는 자 같았나이다. 그렇게 그들은 그 모든 장식들을 도끼와 망치로 때려 부수었나이다. 당신 성전에 불을 지르고 당신 이름의 거처를 피웠고 더럽혔나이다. 당신의 계약을 돌아보소서 온 나라 구석구석 폭행의 소굴이 되었나이다. 억눌린 이가 수치를 느끼며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련한 이와 불쌍한 이가 당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알렐루야. 그리스도 우리의 병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 짊어지셨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인 대장이 다가와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들어 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마 하시자 백인 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상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노예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감탄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그 어느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와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들은 바깥 어두움 속으로 쫓겨나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백인 대장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종이 나왔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을 때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드러누워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께서 당신 손을 그 부인의 손에 대시니 열이 가셨다. 그래서 부인은 일어나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마귀 들린 이들을 예수님께 많이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악령들을 쫓아내시고 앓는 사람을 모두 고쳐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그는 우리 병고를 떠맡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복음에서는 특별히 두 가지 치유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원격 치료고 하나는 접촉 치료입니다. 우선 백인대장이 나타났는데 백인대장은 자기 부하를 100명을 다스리는 그런 직책을 맡은 군인을 백인대장이라고 하는데 그 백인대장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종이 지금 중풍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고쳐주마 가자 그랬더니 정말 뜻밖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제 지붕 아래에 주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백인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면서 그렇게 해주마 하고 그 집에 가지도 않고 멀리서 그렇게 해주마 라고 말함으로써 그 시간에 그 종의 중풍병이 나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백인대장의 세 가지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실 백인대장이라고 하면 정말 그 뭐 큰 벼슬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밑에 많은 사람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인 그 하인 하나의 그 아픔에도 함께 마음을 갖고 동정을 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우리 인간은 누구나 가져야 할 마음이고 또 그런 마음을 간직한 사람만이 인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점점 더 산업화되고 또 물질화되고 또 복잡해지면서 그런 인간미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사랑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늘 그렇게 행하셨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앙인 우리 자신들은 정말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사랑 그 인간미를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본 자세가 갖춰져야만 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입니다. 백인대장은
사실 뭐 자기 하인이 어떻든지 간에 뭐 그렇게 아쉬운 소리 할 그런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 하인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자존심이나 뭐 그런 모든 자신의 거칠에 또 어떤 체면 이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 직접 예수님께 와서 그것을 간청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다른 성경에 보면 뭐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것은 백인대장이 겸손한 마음을 두고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신앙인이라면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듯이 누구에게나 자존심을 꺾고 체면을 차치하고 정말 누구에게나 겸손하게 다가설 수 있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참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백인 대장의 겸손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또 하나의 덕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 백인 대장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굳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지 않아도 그저 한 말씀만 하면 낫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림으로 인해서 백인 대장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들도 늘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얼마나 큰 믿음인지 또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복음 안에서 백인 대장을 통해서 드러난 그런 사랑과 겸손과 믿음의 마음을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시몬 베드로의 그 장모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시몬의 장모도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열병을 앓고 있는 장모를 보시고 손으로 일으키셨다. 그러자 그 장면은 장모는 곧 열병이 가시고 일어나서 시중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꼭 당장 현장에 있든지 아니면 현장에 없든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반드시 뭐 꼭 손을 붙잡고 또 뭐 터치를 해야지만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이 말씀은 곧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이 준비된다면 또 그 믿음이 주님의 뜻과 일치된다면 언제 어디서나 치유가 일어날 수 있고 그러한 치유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하나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